그래서 이번에 낸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읽어야 할 고전, 공학 고전을 이제 골라서 낸 거니까. 그게 냉동인간 같은 것이지만 얼마나 옛날 책이지만 얼마나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미래에 그런 책들을 모아놓은 거고.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패러다임에 들어가는 많은 기술들을 한눈에 이렇게 소개하는 책이 없어요. 그래서 이 서평집을 통해서 거기 책 한 권 한 권을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게끔. 나는 2035년 내 책이 안 팔리겠더라고. 제일 마지막. 너무 해설을 잘 해놓은 거야. 여기 저 백승준 차장이. 그러면 누가 사봐. 이거만 읽어보면 끝인데. 다 나와 있어. 책 내용. 내 책을 너무 소상히 잘 소개해가지고 이 책 본 사람 내 책을 안 사볼까 걱정일 정도로 소상히 소개해서 참 대단한 글쟁이다. 여기서 제일 정확하게 제자가 누군 줄 알아? 윤샘이야. 윤샘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. 자기 스승 책을 자기가 서평을 썼으니까. 역시 게데레시 바로다. 그 책을 회사 다니다가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1992년부터 지금까지 28년째 글쟁이가 되게 한 그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. 여기서 최첨단이 뭐같아요? 과학부 출신 얘기와 머리 아프게 안 오고 얘기해 줄게. 그 2자 빠져보는 거. 아, 창조 엔지니어.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. 이 급진적 풍요. 요게 제 엄청난 이거 미리 얘기야. 이걸 내가 해제를 썼거든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최첨단이 메이커즈에 나오는 4차원 문제. 이 두 개가 최고의 미래. 이런 걸 우리 젊은 애들이 좀 봐야 하는데. 글쎄요, 50번째 책을 내면서 친구들은 그래요. 네가 우리나라 종이 많이 없었다고. 나 책보다 칼럼을 많이 쓴 사람이다. 그래서 그런데 공학 분야에 대해서 이제 나노기술이나 인공지능 로봇 이런 책을 이제 많이 썼습니다. 젊은 애들이 새로 나온, 외국에서 새로 나온 신흥기술, 첨단기술을 좀 공부해가지고 각자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려면 이 책을 보셔야 한다. 이렇게 블록체인에 대한 책, 이것도 글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래가 들어가는 그 테마에 대해서 집대성한 책이 있어야지 일반인들이 미래를 알지. 아, 이게 공학기술이구나. 인류 문명, 인류 미래에 대한 책이다. 이건 존재에 대한 질문이다.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